말이 중요해요, 말이. 행실도 중요한데, 왜냐면 행실도 같이 나다 보여요. 못 숨기잖아요. 같이 있으니까. 행이라는 게 표정부터 행입니다. 말은 이런데 표정이 막 썩어 있으면 그 언행 불일치가 보이죠. 괜찮아, 괜찮아. 근데 막눈 노려보고 있고, 막 그러면, 안 괜찮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다른 신호를 읽어내잖아요. 아, 전혀 안 괜찮구나.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구나. 이런 거랑. 근데 말이 참 중요한 게요.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듣고 저를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말이 진짜 귀해요. 저도 우리 선생님 말씀 들은 거지 행을 본게 없어요. 아니, 이미 아흔 넘어서 뵀는데 뭔 행이 보이겠어요? 겨우 걸어 다니시던 분인데. 행을 볼 수가 없다고요. 뭐,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뭐알 수도 없고요. 말로 듣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의 진실성이 있느냐, 없느냐. 그 말에서 풍기는 내공, 이런 거니까. 행이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. 행을 하고 말하는 거랑, 말만 하는 거랑 힘이 달라요. 진실성이 또 다르고. 또 이제, 진심이 담긴 말이냐, 아니냐가 또 다르고. 가식적이냐, 아니냐. 그런데, 어쨌든, 말로 표현되더라, 많은 부분이. 그래서, 말 되게 잘하세요. 말의 육바라밀을 총동원하세요. 말 하나에도요, 남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어야 되고, 선을 안 넘겠다는 게 있어야 되고요. 호시지개, 인효. 또, 진실이면. 내가 말을 하는 중에라도요, 남의 의견이 맞으면 빨리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. 아까 주장은 이랬더라도, 평소 주장은 이랬더라도, 아, 그게 자명한 것 같으니까 수용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. 그쵸? 정진. 그러면서도 또 해야 될 말은 뭉개지 말고 하시고요.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찐따로 보이는 법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 찐따로 보인다. 첫째가 이제 말 끝을 흐려라. 밥 먹었으니까 뭐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물어보게 하라. 무슨 말이 뭐라고? 이렇게. 그러면 금방 찐따가 될수 있대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 널 막대할 거래요. 그래서 찐따가 되는 법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어적으로 올린 건데 말끝을 흐려라가 되게 커요. 그러면요, 정진바람이 됩니다. 힘드셔도요, 말을 끝까지 딱 맺어주셔야 돼요. 이것도 이게 지게바람이기도 하고, 이게 룰이에요. 룰이기도 하고, 이거 끝까지 피곤해도 밀고 나가서 딱 해놓는 거는 정진입니다. 딱할건 해놔야 돼요. 말을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, 시작했으면요, 끝까지 딱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또 배려입니다. 다 연결돼 있죠. 배려, 정진, 지게, 룰 지켜라. 예, 그리고 빨리빨리 상대방의 피드백을 수용해라. 정진. 그리고 말할 때 깨어 있어라. 깨어 있으면요, 눈치가 작동합니다. 지금 말을 더 해도 될 분위기인지 멈추는 게 나은지, 이런 촉이요, 깨어 있어야 오지. 아, 눈이 흐릿하면요, 자기 말에 도취돼 있어서 안 보여요. 여기 사람들 얼굴 다 썩어가는데 안 보여요.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다 핸드폰을 보는데, 아, 막 신나요. 저는 더 신나해요.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전혀 주변 반응을 일 때는요, 수용도 있죠. 수용도 안 하는 거고, 못 깨어 있는 거고요. 반야, 판단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. 내 말에 지금 다 뻐까 있겠지? 뭐,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, 나만 재밌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. 내 이야기는 나만 재밌을 수 있다. 그러면 말하는데 육바람이 다 총동원되죠. 이렇게 해서 말을 하시면요. 말만 바뀌어도 제일 가성비가 좀 좋습니다. 행까지 안 가도요. 말만 바꿔도 상대방이 사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말만 바꾸자는 건 아닌데요. 말이라도 일단 바꾸자. 그래서 행으로 이어지게 하자. 말을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요. 또 행도 따라가게 됩니다. 말한데 웬만큼. 그러니까 좀 시간은 더 줘도 이제 행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. 근데 말이 안 바뀐 채로 막 행이 갑자기 바뀔 리가 없잖아요. 말에 이 정도 육바라밀을 투입하신 그 내공이 생기면요. 자기 행도 돌아보는 힘이 더 커져요. 또 말해놓은 게 있어서 지키는 게 생기고요.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좋겠어요. 일단 말이 중요하다. 사회생활에서 말이 다 말을 듣고 움직이지 어떻게. 그러니까 말할 때이 표정 관리까지도 다그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야죠. 그러니까 행이라는 게꼭 실천도 행인데요. 말할 때 어떤 표정, 어떤 제스처로 말하느냐도 다행 아니에요? 그러니까 말할 때 육바라밀에 맞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해주는 거. 그막 고객 응대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깨어 있겠어요. 말 하나 잘못했다가는요, 막욕 처먹고 잘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
요즘 같은 시대는요, 막 클레임이 너무 다양해서 진짜 더 깨어 있어야 돼요. 전선에, 최전선에 있는 분들은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. 대인 상대하는 분들. 말 조금 잘못하면 요즘은요, 환불을 하더니, 환불 소동 하더라고요.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딱. 나의 외모 지적을 딱, 환불. 이쁘시네요.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, 요즘.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아야 된다. 인욕바람이, 지게바람이. 상대방이 룰을 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막 특수한 사례까지 우리가 다 배려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그 정도의 우리가 룰은 지켜줘야 되잖아요. 욕바람이. 그래서 말할 때이 수행의 장으로 아세요. 말하실 때. 그래서 특히 도반들과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욕바람이를 열심히 닦고 있다는 걸좀 보여주세요. 신호를 보내주세요. 상대방한테. 그럼 상대방이 안심합니다. 왜냐면 내가 욕바람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고마운 일이에요. 상대방한테. 아,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무례하게 굴진 않겠구나라는 안심을 줍니다. 그쵸? 뭐 이걸 여기서 연습해서 가정에 가서 쓰시라고요. 가정에서 연습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도 닦는 곳이니까.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더 조심하셔. 왜냐면 여기가 더 유리합니다. 일단 가족들한테는요, 절제나 이런 선이 달라요. 기대치도 다르고, 그러니까 말이 막 나가요. 근데 여기는 서로 그래도 지금 서로 되게 체면 따지고 있는 관계 아닌가요? 그리고 도반은 그래도요, 더 조심하는 관계니까 조심할 때 공부를 하세요. 공부하기 좋은 관계예요. 조심스럽지만 같은 도를 닦고 있어요. 그럼 이 관계가 최고죠, 도 닦기. 말해보고, 말 하나 내가 육바라밀에 맞게 하면 상대방도 다 안단 말이에요, 지금. 상대방이 연습하고 있구나, 기술 쓰고 있구나, 알아주는. 여기서 많이 연습하시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.